목숨까지 거론하면서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한 이완구 국무총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 총리에게 3천만 원을 건넨 구체적인 시점과 정황이 공개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들 권현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액수뿐만 아니라 이걸 언제 어떻게 건넸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더군요. 네, 금액이 알려진 데 이어서 성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돈을 전달한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전달 방법까지 밝혀졌습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전 회장 측근 인사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성전 회장 측 인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30분경 성완종 전 회장이 부여에 있는 이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들러 1시간가량 독대하고 비타 500 박스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전 회장이 측근에게 현금 3천만 원이 든 음료수 박스를 차에서 꺼내 선거사무소에 놓고 올 것을 지시했고 이 측근이 따랐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총리는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4일은 4.24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 첫날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는 이 자리에 취재진과 지인들이 많이 와서 성전 회장이 다녀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독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총리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완종 전 회장과의 친분 역시 쟁점이었는데, 지난 20개월 동안 이 총리와 성전 회장이 수십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돼서 이 역시도 논란이더군요. 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A4 용지 1,000쪽 분량의 성완종 다이어리에 성전 회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부터 지난달까지 20개월 동안 이 총리와 23차례 만남을 가진 사실이 적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의원회관에서 13차례, 시내 호텔 등에서 10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요.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8명 중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그동안 이 총리는 여러 차례 성전 회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자신은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았고 성전 회장과 껄끄러운 소송도 치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을 그어왔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미경 민주연합 의원이 재차 성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이 총리는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는 사이가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이 총리는 만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선거법 문제와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만난 적이 있다면서 비대위원장은 공천권도 가지고 있는 만큼 한 달에 한번 또는 한번 정도 만나는 것은 그리 많은 횟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는 해명과 어긋나는 정황이 확인된 셈으로 또다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퇴 압박도 계속 거세지고 있더군요. 네, 야당은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서 이완구 총리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전 현직 비서실장, 그리고 현직 국무총리, 현직 도지사, 친박계로 불리는 여당 실세 의원, 한꺼번에 검은 돈에 연루된 전대미문의 권력 게이트예요. 이 상태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사퇴하시고 검찰 조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 총리는 메모와 일방적인 주장으로 거취 문제를 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총리는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우회적으로 야당 의원에 대한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겁박성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미경 민주연합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하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복잡한 수사가 될 것이고 광범위한 측면에서 모든 것이 좀 수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예, 이렇게 이 수사가 제대로 될지 하는 걸좀 걱정하게 만드는 지금 발언을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그, 저, 지금. 검찰총장. 예, 그러니까 이 총리는 스스로 물러날 수 없다. 일단은 지금은 이런 입장인 거고요. 하지만 이 점을 두고 야당과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 또 국정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발표를 하긴 했더군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일주기 관련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번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총리를 비롯한 현직 인사들의 거취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고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데 대해서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은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후 두 번째로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예, 이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가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호 의원이 정말 구체적으로 좀 강한 입장을 보였더군요. 네, 친이계 좌장으로 꼽히는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친이계 인사들이 이완구 총리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 친박계에 대한 공세를 이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내일 해외 순방을 떠나는데 이 총리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직무대행할 사람이 총리인데 총리가 부패 문제로 수사를 받느냐 마느냐 하는데 그 총리가 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건 뭐 검찰에서 밝히면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국정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총리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의 출국 전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이 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화살을 박 대통령으로 돌리기도 했는데요.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안이 중대성과 이 부패 척결을 할 때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 대통령의 최측근 사람들이 무려 7명이나 스캔들에 관계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입을 다물고 있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리는 명백한 진실규명을 위해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정치권이 온통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파문으로 논란인데 이 와중에 경제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도 오늘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은 경제 분야에 관한 건데요. 정작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IDB 미주개발은행의 의장국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면서 오늘 대정부 질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본회의 직전 정유하 국회의장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2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현안 질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10시 예정이던 대정부 질문은 예정보다 40여 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서영규 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최 부총리를 질타했고 정유하 국회의장 역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최경환 부총리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를 경시하는 이 정부 경고해 주십시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사전에 그러한 노력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그런 유감을... 예, 권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